자, 2020년, 아, 7월도 끝났네요, 이제. 7월 31일이고요. 나 오늘 말일이 할거다 했나? 말일이 할거다한거 같네요. 아까 월세도 냈고. 1차 크로니클스 PYT 풀케이스고요. 내일이나 월요일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앵커리지 공항에 출발했더라고요. 그거는 하프 케이스로 하든지, 나박스라든지 해보겠습니다. 랜덤화이즈 가겠습니다. 필러 21스팟이고요. 야,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해요. 뉴홀만 걸리면 되는데. 아, 좀 무섭습니다. 다수 픽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서, 또 물론, 한 스팟 하신 분들도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랜덤화이즈 가볼게요. 좋은 팀이 한 절반 돼요. 함정이 절반 되고. 다이스 갑니다. 9번 갈게요, 9번. 29분 22초에 돌렸고요. 9번 갑니다. 첫 번째 사자님부터 JS님까지입니다. 9번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아 9번 갑니다. 자, 9번 결과 나왔고요. 보죠. 스테디님, 사자님, 원각하님, 베지터님, 마음신 JS님, 사자님, 몽타주님, 익명님, 토니몬타라님, JS님, 하비삼사님, JS님, JS님, 마음스님, 몬스터지오님, 마음스님, 스테디님, 행님, 토니몬타라님, 빠꾸메니아님 순서입니다. 자, 9번 갔습니다. 29분 58초. 이어서 9번 갈게요. 첫 번째. 피스톤스부터 볼스까지 9번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9번! 9번 결과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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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보죠. 위저드, 선즈, 워리어스 3번, 레이커스 4번이네요. 4번에서 축하드리고요. 르브론 카드가 17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17종류에 다 한정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호네츠, 팀버울스, 로켓츠, 재즈, 클리퍼스, 피스톤스, 닉스, 덴버가 요새 핫하죠. 스펄스, 매브릭스 14번, 불스, 포틀, 펠리컨스 17번이네요. 17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매직, 킹스, 폭스, 벅스입니다. 17번이 마움스님 축하드립니다. 마움스님 되셨고요. 레이커스가 베지터님. 와, 내가 다 긴장이 된다. 이게 일단 팀도 뚫어야 되고 카드도 뚫어야 되긴 하는데 카드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푸근한 건 있을 거예요. 이게 오토는 보니까 베테랑이 거의 안 나오대요. 거의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하트, 뭐 커리라든지 이런 애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오토는. 잠시만요. 카페에 글 올려드리고 팀 한번 확인할게요. 네, 팀 보여드릴게요. 스테디님 워싱턴. 사자님 선즈, 원각하님 골스, 베지터님 레이커스, 마움스님 샬럿,
제이스님 미네소타, 사자님 휴스턴, 몽타주님 재즈, 익명님 클리퍼스, 토니 몬타나님 디트, 제이스님 닉스, 하비삼삼님 너게츠, 제이스님 스펄스, 그다음에 매브릭스고요. 돈치치, 마움스님 불스, 몬스터지오님 포틀, 마움스님 뉴올리언 축하드리고요. 스테디님 매직, 행님 킹스, 토니 몬타나님 애틀란타, 박맨님 벅스까지입니다. 요 브랜드 특성상 카드가 많이 나오고 종류가 많아서 그 뭐시기냐 그 평카드 패러로를 노리는 거라서 루키랑 돈치치 르브론 나온 데가 제일 낫지 않을까 해. 오토보다도 특히 뭐 물론 오토도 나오겠지만 이상 랜덤화이즈 결과였습니다. 아이고 방송 끝.